자, 시작합니다. 아, 디지몬 소울 체인서. 오늘 좀 기묘한 일이 있어서 켰습니다. 자, 뭔 일이 있었냐면, 이걸 돌렸거든요. 어디, 이건가? 어제, 오랜만에 접속해서, 아, 심심한데, 이거나 돌릴까 하고 돌렸는데, 이걸 돌렸어요? 이걸 돌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떴습니다. 자, 어딨어. 자, 이렇게 그레이몬, 엑스브이몬, 가루몬, 레나몬 이렇게 떴거든요. 어떻게 떴냐면 이렇게 떴는데 썸네일로 해놓을 건데 이게 주인공이 네 마리가 떴습니다. 한번 돌렸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마리가 떴죠. 성숙기가 나온지도 몰랐어요. 성숙기를 주인공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레이몬, 가루몬, 엑스브이몬, 레나몬 이렇게 좋은 거세 개랑 아 이것도 파츠 됐으니까 좋은 거죠. 여기 떴는데 이렇게 뜨기도 하네요. 아 이렇게 뜬다는 거를 어제 이거 뜨고 난 잘못 본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떠서 이거 뜨기도 하네요. 네 개가 동시에 네 개가 한꺼번에 나오네 한번 돌려서. 아, 뭐라 할 말이 없네. 원래 이렇게 나오게끔 조정이 된 건가? 패치가 막 돼서 아, 너무 잘 나와서 하나 둘셋넷네 개인데 뭐 이런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뭐 그렇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드랍률이 좋게 나왔길래 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구나 해서 켰고요. 딱히 뭐 바뀐 건 없습니다. 그 외에 이거 한번 각성시킨 거랑 테디움은 나왔습니다. 이번 한달 보상으로. 그 외에는 똑같죠? 예, 이번 달 보상으로 테디움은 나왔고요. 귀엽게 생겼죠? 피카츄가 생겼죠? 사실 이게 신기해서 킨 거고 별거 할거 있어서 킨건 아니고 뭐좀 해볼까요 그래도? 이거 합성해서 오래 걸리냐? 얘 눈매 봐. 야 근데 졸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뜨냐? 하나하나 진화 좀 시켜보죠. 바이러스 안 쓰니까 바이러스 거. 야 저렇게 뜨기도 하네. 나는 당황했습니다. 그레이몬, 가루몬, 엑스브이몬 이렇게 떠서 아 이거 접은 줄 아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접었습니다. 자, 그레이몬 진화할 수 있니? 아, 안 되고요. 나 아직도 여기 파피몬 재료 못 모았거든요. 파피몬이 여기 하나 있는데 이 재료도 못 모았는데 저렇게 나와버렸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얘 진화하려면은 메탈 티라노몬 들어간다. 메탈 티라노몬은 또 얘가 진화하는 거죠. 아, 이거 진화 되게 복잡하게 돼 있다. 얜 글렀고, 엑스브이몬이나 할까? 얜 재료 많으니까. 데이터 하나 넣어. 백신, 이렇게. 아, 레벨이라서 안 되지. 어휴, 정신없어. 야, 골 때린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퍼준다는 게. 내가 이제 슬슬 접을 각을 재고 있었는데 귀신같이 알아내고 또 이걸 퍼준다. 신기해.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해. 접신 있었나? 일단은 이렇게 하자. 야, 뭐 똑같냐 다. 아, 좋아요. 진화. 완전체 노란 거 없어나? 왜? 아, 나얘 만들었지? 맞다. 얘뭐몇 마리나 만들었지? 얘 때문이구나. 아, 노란 게 없네, 내가. 아, 노란 거 많거든요. 이제 성장기 좀 진화시키고 성장기 많을 겁니다. 그쵸? 아, 더럽게 많죠? 손안 든지 꽤 됐기 때문에. 금방 만들어요. 완전체가 몇개 들어가더라? 9개 들어가나? 2개 있고 하나 더 만들면 돼. 아 진짜 많다 재료는.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저기 모드 체인지 데이터를 아 모드 체인지 재료를 못 모았습니다. 아
안한게 아니라 그거 나올 때딱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재수없게. 어쩔 수 있나요? 다 그런 거죠 뭐. 유년기는 뭐 재료 없어? 성장기. 자, 너무 켈비몬 같은 쓰레기를 막 진화시켜서 재료가 너무 없는데, 오메가몬 재료는 또 따로 이게 해놨거든요. 오메가몬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직 컨텐츠가 남았습니다. 디지몬 링크즈처럼 컨텐츠를 다 해먹진 않았어요. 아직 약간 남았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재료 충분히 있죠? 바이러스 저거 넣으면 되니까. 잠깐만, 이거 두 개가 없어. 아! 에이, 저건 없을 리가 없어. 아니야, 설마. 잠깐만, 백신은 오래 걸리는데 없으면은? 아, 근데 너무 안 돌았나? 요일 던전을 거의 안 돌았거든요. 귀찮아서. 거의 안 돌았는데. 야, 이거, 요일 던전은 되게 오래 안 돌았지. 몇달 동안 안든것 같은데. 아, 이러면 안 되지. 성숙기도 없고 그러면은 뭐 이제 완전체 궁극체 있고. 아 진짜 없네? 아 없군요. 그럼 다음에 뭐 진화시켜서 초월까지 시키는 걸로 하고. 아뭐 그럼 킨게좀 애매해졌는데. 아 어쨌든 이렇게 떴다는 거 보고하려고 켰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네요. 그레이몬, 뭐 부이드라몬, 가루몬, 레나몬까지 떴습니다. 신기하네요. 어제 봤고 잘못된 줄 알았어요. 무슨 이벤트인 줄 알았는데 이벤트도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에 레나몬은 이벤트로 나온 게 맞는데 어딨어? 이게 이벤트가 테이머즈 확률업이잖아요. 아 테이머즈 것만 나올 줄 알았는데 테이머즈 포함해서 가장 그 오메가몬 재료랑 황제 드라몬 재료까지. 어쩜 이렇게 잘 나왔냐? 부이몬, 아구몬, 파피몬 이것들은 내가 필요하니까 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퍼져버리네.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어쨌든 이런 일도 있다는 거알수 있었고요. 역시 딱히 할거 없네요. 괜히 질질 끌지 말고 적당한 데서 끊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정말 놀랍네요. 어젯밤에 돌리다가 저렇게 뜬걸 보고 놀라가지고 내가 이제 해놨거든요. 스크린샷을 저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야, 이거 밤에 돌리세요. 밤에 돌리세요. 저번에 팔라딘 모드도 밤에 나왔거든요. 얘도. 아니, 밤에 돌리니까 잘 나오나 보다. 어떻게 이 4개가 한꺼번에 나오냐? 야, 신기하다. 얘네 3마리 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모으고 있던 건데, 얘는 강하긴 하다는데 사실 내 취향 아니고 데이터는. 백신 좋죠. 증표는 나 있나? 아, 증표는 넉넉하네. 뭐 어쩌겠습니까? 다음엔 뭐 초월시켜서 팔라딘 모드를 일반 황제 드라몬으로 만든 다음에. 아, 이게 재료 진짜 거의 안 들어간다. 일반으로 만들고 걔를 2초월시킨 다음에, 예, 얘를 2초월시킨 다음에 그다음 뭐 모드 체인지 해도 되고. 재료가 문제야. 재료가 문제야. 어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이제 오메가몬 들어가고 들어갈 게 많습니다. 얘를 모드 체인지 못한다는 게큰 문제지만 언제 나오겠죠 뭐. 자, 사실 얘가 안 나와도 나올 때까지 할것 같지는 않고요. 오메가몬 봐야 되지 않겠어? 오메가몬이랑 황제 드라몬만큼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믿고 달려가는 거죠. 어쨌든 중간에 제가 밸런스 패치 나온다 그럼 했는데 밸런스 패치가 언제 되는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됐는지 지나갔는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보류를 해뒀습니다. 쭉 보류를 계속 해뒀고요. 이렇게 가챠가 떠서 또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 게임만 하면은 가챠홀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말이 안돼 보면 하다 보면은 이게 뜰 리가 없거든요.
뜨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럼 이만 보고했고요.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죠. 어떻게 이렇게 끝물에서 나오냐. 초반에 나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어찌됐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뿅! 다음에 봬요.